패턴 색감이 좀 줄어. 그래서 지금 도메틱 중에서 또 세 군데, 그리고 최근엔 이렇게 지그, 그리고 핑크 자켓.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가을 옷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저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겨울 옷 같은 거 좀 구경하느라고 장바구니가 또 가득 찼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겨울 옷은 좀 특히나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그재그 같은 보세 쇼핑몰들 위주로 좀 쇼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요 보세 브랜드들, 도메틱 브랜드 추천을 하면서 요 제품들 좀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꿀팁들과 또 가성비 브랜드 제 위시리스트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먼저 도메틱 브랜드부터 같이 볼까요? 요즘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성비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쉽게 접하는 쇼핑몰들도 이렇게 보세 브랜드 제품을 떼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전부터 이렇게 프리티 영띵, 멜라운지, 포스터 이렇게 세 가지 도메틱 브랜드를 좀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 리에뜨라는 곳도 팔로우를 하면서 좀 구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 두 브랜드 피드 전체적인 좀 무드만 봐도 되게 부드럽고요. 러블리하면서 되게 파스텔톤 색감이 좀 줄을 이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인스타 감성이 좀 뿜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여기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정하고 미니멀하고 보다 더 클래식한 무드가 잔뜩이죠. 약간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입는 이런 스타일들이랑 좀 부합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제가 최근에 팔로우하고 있는 이 리에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블로그 마켓으로 좀 운영을 하던 곳이었는데, 최근에 도매 브랜드로 바뀌었어요. 여기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 곳인데, 약간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페미닌한 제품도 이렇게 위주이기 때문에 컬러감이 굉장히 은은한 제품이 많아. 그리고 룩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도메틱 브랜드 이용을 할 때는 저는 좀 검색이 잘 되는 스마트 스토어를 좀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그재그도 약간 이러한 쇼핑몰들이 좀 몇 개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다른 쇼핑몰들에 비해서 쇼핑몰 전체적인 무드도 없고, 다른 추가적인 디테일 컷 없이 도메틱 브랜드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사진들을 좀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다양한 컷을 못 보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 구매할 때 되게 중요한 게 후기잖아요. 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메틱 브랜드 사장님도 팔로우 해가지고 좀 데일리한 그런 착용샷도 같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메틱 중에서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은 이렇게인데, 먼저 이 니트 집업 같은 경우에는 핏이 좀 스탠다드 하잖아요. 근데 컬러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예뻐요. 보통은 이런 니트 집업이 약간 이지하게 루즈 핏이면 입었을 때 더 귀염귀염하지만, 이제 엄청 추워지기 때문에 아우터랑 같이 입기엔 또 이런 핏이 되게 편해요. 근데 이런 거 도메틱 구매를 할 때요, 일단 이 도메틱, 뭐 프리티 영띵, 멜라운지, 뭐 포스터 이렇게 도메틱 브랜드를 먼저 적어요. 그러면은 쇼핑몰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되게 비슷한 요 세 군데, 그리고 최근엔 이렇게 지그재그 브랜드까지 같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발주를 넣어서 보내는 방식이어서 배송이 좀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당일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하면요, 또 빠르게 배송이 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요, 제품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아이보리가 당일 발송이고 여기는 또 핑크 컬러가 당일 발송이에요. 또 이뿐만 아니라 쿠폰까지 먹여서 또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또 저렴한 방식으로 또 빠른 배송까지 해가지고 퀄리티 좋은 도메틱 브랜드 제품을 개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메틱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쇼핑몰들에서 제품을 좀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전체 상품 보기를 또 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양한 도메틱 브랜드를 같이 구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베르가모 요 아우터도 좀 아우터 맛집인 것 같아서 코트 구매할 때는 여기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트위드도 예뻐가지고 일단 장바구니에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도메틱 브랜드 말고 제작자라는 쇼핑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위시리스트를 담아봤는데, 저는 최근에 약간 이렇게 메이비 베이비, 푸른 비키니, 킨더 베이지 가네스라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이번에 킨더베이지에서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할 슬랙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도 킨더베이지 슬랙스를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킨더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베이직한 제품들이 또 주를 이루는데 여기가 또 슬랙스 맛집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담아놓은 것도 슬랙스인데 저는 슬랙스를 막 즐겨 입는 편은 아닌데 이 슬랙스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고 약간 랩 디자인인 게 좀 트렌디해 보여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특히 이 스커트가 또 따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가 있고 슬랙스 자체도 되게 오버핏이거나 벙벙한 핏이 아니라 좀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인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봄에 구매했던 슬랙스는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수선을 했었는데 이거는 한 총장이 1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수선 없이 발등 위 덮는 기장으로 좀 잘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고요. 보다 보니까 킨더베이지 이 코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가격대도 크게 부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겨울옷, 특히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격대가 생각보다 많이 높잖아요. 근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발막칸인데 하프 기장이에요. 발막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버사이즈의 그런 아우터가 많아가지고 키장녀 입기에는 좀 되게 딱 맞는 제품을 찾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이거는 제가 입어도 품도 좀 잘 맞을 것 같고 실루엣도 클래식해서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담아봤습니다. 니트웨어는 최근에 많이 구매하기도 했고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아우터 위주로 좀 담았는데 또 오랜만에 가네스라 제품 이번에는 이 울코트를 담아봤는데 컬러감이 되게 따뜻해가지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딱 봤을 때 핏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자켓 또 잘못 입으면 이렇게 붕 뜨고 어정쩡해 보이는데 후기 봤을 때 작은 사이즈 입었어도 약간 크기는 크지만 실루엣 자체는 좀 되게 페미닌하고 클래식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뻐 보였고요. 저는 이 컬러를 또 구매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 컬러에 이 사이즈만 당일 발송이어가지고 지금 빠르게 장바구니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비 베이비 디어리스트가 아무래도 니트 맛집답게 특히나 FW에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담아봤는데 일단 이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진짜 휘뚤마뚤 입는 자켓으로는 최고잖아요. 또 색감도 되게 귀엽고 핏이 좀 귀염귀염 아방한 스타일이길래 좀 담아봤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이 핑크 자켓 이거는 모델분 착용샷 보고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원단도 두껍지 않고 좀 톡톡한 편이어서 봄까지도 잘 입을 것 같고 저는 겨울에 코트 안에다가 이렇게 트위드 같이 입거든요. 그래서 좀 잘 입을 것 같기도 하고요. 컬러감은 진짜 말해 보여요. 너무 과하지 않은 약간 빈티지한 핑크가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특히나 이 프릴 레이스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이거 진짜 좀 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푸른 비기닝에서도 제품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담아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오버핏 카디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일단 되게 이지하게 입어지는 루즈핏 카디건이다 보니까 봄, 가을, 간절기 때도 그냥 가볍게 입기 좋고 겨울에는 아우터 속에 이너로 충분히 입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용컷이 너무 예뻐요. 니트 위에다가 카디건 이렇게 레이어하는 이 코디도 진짜 예쁘고 근데 옐로우 컬러가 저한테는 좀 잘 안 받을 것 같아서 저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네이비 컬러를 또 보고 있어요. 후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오버핏인 것 같아요. 데님이랑 입어도 예쁘고 롱스커트에도 잘 어울리고 이거는 기본템으로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이 FW 신발인데 제가 최근에는 클락스를 정말 잘 신고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구매한 건데 진짜 최고. 아무래도 FW다 보니까 좀 밝다시고 폭신폭신한 신발을 찾다 보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일단 세 가지 제품 전부 다 어떤 스타일에도 좀 두루두루 잘 어울릴 스타일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는 무드나잇 제품을 좀 먼저 넣어놨었는데 이 제품 되게 귀엽고 트렌디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끈이 또 금방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찾다 보니까 이 클로그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클로그거든요. 되게 편해 보이면서 스타일도 좀 귀엽고 컬러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뮬이 좀 단단하면은 은근 발이 필요한 편인데 얘는 푹신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온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아이보리 컬러를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락피쉬 웨더예요. 미리 겨울을 준비하려고 담아놓은 건데 이런 제품들 미리미리 구매해야 겨울에 예약 배송 안 걸리고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버켄스탁 털 달린 거를 진짜 잘 신었어요. 수족냉증한테는 확실히 이런 몽글몽글한 털들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 락피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직접 가서 신어봤는데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초코 컬러가 제일 예뻐가지고 이 제품으로 담아봤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또 양말 두꺼운 거 신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두 사이즈 업해서 원래 30을 신어야 되는데 40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장바구니 한번 털어봤는데요. 여러분 겨울템은요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타이밍 맞게 받아가지고 입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팁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